역시 마피아야. 응?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뭐 그런 거 안 거죠? 찐 마피아 변호사야. 내가 헤이 잘한다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조심히 갑시다. 경찰관들 이모 마비아요. 신기하죠? 나도 너무 신기해. 경험 아유 한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해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요. 저 시위하던 옆 건물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뭐 투쟁을 하려면 뭐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요새 애들 말로 이걸 템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마음에서 투쟁심이 막 올라와. 어머 그렇구나. 어머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 세상에 무슨 여신 같으시네. 어머 예.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주는 선물 좀 해봤어. 아 사장님 오늘 생일이셨구나. 아 몰랐네. 아유, 괜찮아. 그냥 다들 빨리 문 닫고 가게에서 술이나 퍼지게 마십시다. 생파르요? 됐다. 자, 밥의 팀장 유진아. 오늘 준비 장비 없이 도수정에 몸빵으로 간다. 밖에 애들 다 준비되어 있지? 예, 예. 오케이. 그리고 그 수정의 빨간 자켓. 그 빨간 자켓 입은 애들만 골라서 때려. 알았지? 예, 예. 자, 연장 완비했으면. 자, 가자! 저기요.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다들 식사 영수증 주고 가세요. 출장하기 전에 그거 해야만 하니? 어? 내일이 마감이에요. 빨리 주고 가세요. 야, 부가세 신고해야 되잖아. 빨리 영수증 주고 가자. 줘봐. 야, 지금 쫄면 먹은 거 영수증 누가 갖고 있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공깃밥 추가 이거 누구야? 시간 거의 다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격속도가 상가를 공격할 시간이요. 네? 근데 아무 조치 없이 이렇게 가기만 하면 어떡해요? 걱정 말아요. 박속도가 프라자를 공격하게 만든 건 나니까. 박속도가 프라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그걸 세상에 공론하는 겁니다. SNS만 올라가도 파급이 클 겁니다.